아, 양양이 현주님, 양양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. 뒤에 따라가는 거 말리 아저씨. 여기 지금 양양이가 소변는데 애들이 다 마킹하기 바쁘고. 양양이 오늘 낮 시간에 이제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을 거고, 제가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. 아까 아이들 또 그, 저기,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잊지 않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그거 또 아이들 먹는 거 영상 만들고 그러면은 양양이 견주님께 또 따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여기 코미. 코미도 잘 있고요. 여기 상추견 니케. 그리고 여기 라떼는 좀 전에 견주님 가시기 전까지는 막 애달프게 막 울고 그랬는데, 견주님 가시고 이제 친구들 무리로 같이 왔어요.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하고 제시는 어디 그늘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, 제시, 아, 저 있구나. 이게 흔들림 방지 때문에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, 지금 조기 니케 그 옆에 제시 앉아 있는 겁니다. 자, 요렇게들 아이들 낮 시간 보내게 될 거고요. 라떼도 이제 여기 다른 친구들도, 아, 여기 제시 왔네요. 다른 친구들도 다 처음에 와서는 라떼처럼 막 울고 막 당황하고 그러는데, 여기 아이들처럼 다들 코미랑 제시처럼 다 편안하게 있게 될 거예요. 제가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염려 마시고 여행 일정 재밌게 잘 보내세요. 제가 소식 전해드리는 거 보시면 점차 나아지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양양이! 이렇게, 양양이는 뭐, 한번 와봤으니까,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실 거니까요. 자, 요렇게들, 낮 시간 보내게 하겠습니다. 이따가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.